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의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유경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논문은 SOM DST라는 논문으로 네이버 클로바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는데, Dialogue State Tracking이라는 introduction 자체는 지난 세미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SOM DST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시스템 중에서도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특정 태스크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싱글턴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컨버세이션으로 한 번의 답을 이제 시스템이 도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로 멀티턴 컨버세이션은 여러 번의 컨버세이션 턴을 통해서 유저가 원하는 답을 인터랙티브하게 도출할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비교적 어렵지만 좀더 활용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수준 높은 답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하나의 문제로 정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서브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태스크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발표할 분야는 Dialogue State Tracking이라는 분야이고, 이 DST 같은 경우는 Partial Dialogue들을 Dialogue State에 매핑시키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Input Dialogue 이제가 있을 때이 Dialogue로부터 하나의 턴이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를 알수 있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Input Dialogue가 이제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아웃풋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 유저의 문장 하나가 어떠한 상태와 매핑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유저의 어터런스에서 식당을 예약하고 싶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풋이 되는 것은 레스토랑 북이라는 스테이트와 매핑이 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ST 같은 경우에 이그젬플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와 시스템이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다이얼로그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라는 것을 이제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데,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의 아웃풋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도메인과 슬롯 그리고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의 도메인에는 슬롯 밸류의 페어 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슬롯은 그 값, 그 밸류와 매칭되는 어떠한 이제 식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DST의 가정은 도메인에 할당된 슬롯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도메인과 슬롯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터런스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밸류가 무엇인지를 매핑해내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태스크 자체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아까 앞서서 도메인과 슬롯을 미리 정의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도메인과 슬롯과 밸류까지 모두 미리 정해 놓는 predefined ontology라는 이제 파트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상관없이 도메인과 슬롯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밸류를 매핑할 때 단순히 바로 들어왔던 다이얼로그의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바로 생성해낼 수 있는 오픈 보케뷰러리 태스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태스크들은 오픈 보케뷰러리를 좀 포커스해서 많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Effective Dialogue State Tracking by Selectively Overwriting Memory라는 SOM DST 논문인데, 이 논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고 ACL 2020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매우 좋았지만 논문을 굉장히 꼼꼼히 써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버트를 사용하는 논문인데, 이 버트의 인풋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 스페셜 토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서술을 했고, 연산되는 이제 벡터의 차원들, 히든 스테이트들이 어떤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풀어 써줬기 때문에 읽는 입장에서 수월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서 잘 쓰여진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보기 전에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면 DST 분야 중에서도 멀티 도메인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을 진행하는 분야입니다. 앞서서 이제 DST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도메인과 슬럿과 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보셨던 예시에서는 도메인이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태스크에 한정되어서 그 태스크의 문제를 풀기 위한 태스크 오리엔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은 뭐 레스토랑이나 택시나 트레인 같은 스페시픽한 상황 자체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또한 온톨로지 프리 DST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SOM이라는 부분은 Selectively Overwriting Memory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SOM을 통해서 효율적인 DST 모델을 구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DST 태스크를 두 개의 서브 태스크로 분리해서 효과적으로 슬롯에 해당하는 밸류를 생성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될수 있는데 다른 모델들이 DST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 이제 하나의 서브 태스크로 분리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앞서서 제가 먼저 설명했던 이제 세미나 중에 하나에 이제 트레이드라는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트레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DST 태스크를 세 개의 서브 태스크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솜 DST 같은 경우는 DST의 태스크를 두 개로 분리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했다라는 포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한 번에 풀수 있는 태스크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DST가 추구하는 방향은 슬롯에 이제 해당하는 밸류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인데 이 각각 슬롯에 값이 할당될 것인가 할당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 태스크 1을 정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태스크 1에서는 그 슬롯을 찾기 위해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션이라는 것을 인코드해서 진행을 하고 태스크 2에서는 그렇게 찾아낸 슬롯에 실제 밸류를 제너레이션하는 디코드에서 수행한 두 번째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Selectively Overwriting Memory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대비 효율적인 DST 모델을 구축하는 가장 메인 아이디어가 될 것인데요. 슬롯의 미니멈 서브셋을 가지고 밸류를 생성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볼수 있는 단어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원래 프리디파인드 슬롯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 기존의 모델이었다면 이 슬롯을 미리 정의를 해 놓지만 이 중에서 실제 밸류를 제너레이션 할지 안 할지를 좀 선별해서 가장 미니멀한 서브셋만 가지고 밸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출 시기 기준으로 소타를 기록한 모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다루었던 트레이드라는 논문은 이제 솜 DST와 몇 가지 차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경망을 좀 접목했던 DST 모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를 제시를 해줬던 좀 벤치마크적인 논문인데 이 트레이드와 솜 DST가 다른 점이 있다면 솜 DST의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 즉 인코더 부분은 트레이드에서 어터런스 인코더와 슬럿 게이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솜 DST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코더로서 불릴 수 있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 인풋으로 다이얼로그와 프리비어스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풋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히든 스테이트 중에 CLS 토큰과 나머지는 슬롯이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뱉어주고 있습니다. 이 CLS 토큰 같은 경우는 도메인 레이블이 되는 것인데, 이때 CLS 토큰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버트를 인코더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메인 레이블은 추후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데피니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는 슬럿과 슬롯에 대한 밸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각각의 노테이션들에서 이제 살펴보면 T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턴이 될 것이고 이 BT 같은 경우는 키가 슬롯인 픽스드 사이즈 메모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슬롯의 개수를 나타내는 J라는 이 노테이션은 Total Number of Such Slots이라고 되어 있고, 각 도메인의 슬롯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 DST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밸류 중에서도 스페셜한 밸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각 슬롯에 할당된 밸류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밸류를 따로 떼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값은 널이라는 값인데요. 이널 값은 슬롯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밸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널값 같은 경우는 초기 값으로 주어지고, 던케어 같은 경우는 해당 대화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어떤 슬롯에 할당된 값이 던케어인 경우 여기서의 슬롯은 아무런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트래킹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지난 세미나에서 제가 실제로 질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모델마다 사용하는 밸류와 이 밸류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 값들이 조금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원래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트레이드 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즉, 슬롯에 대해서 원래 다이렉틀리하게 밸류를 뽑아내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슬롯이 밸류에 매핑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밸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정의 내리는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다이얼로그 턴마다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를 통해서 선택되는 값입니다. 즉, 바로 밸류 값이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밸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개의 슬롯마다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밸류가 설정되게 되는데, 여기서 오퍼레이션이 될수 있는 이 RT라는 값에 대해서 살펴보면 carry over, delete, don't care, update 이네 가지가 될수 있고, 이 값에 따라서 어떠한 밸류가 오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퍼레이션에서 delete 값이 오는 경우는 널 값으로 밸류 값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on't care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밸류 값으로 던케어가 오게 되는 등 조금 특별하게 이 값이 대치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리오버가 오퍼레이션으로 오는 경우에 생기는 밸류는 그 다음 턴에서도 변경되지 않는 밸류가 돼서 픽스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것은 다음 턴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밸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데이트라는 오퍼레이션을 가지는 밸류 값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슬롯 밸류 제너레이터, 즉 디코더 단에서 밸류의 값으로 제너레이트 되어야 하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코더라고 불릴 수 있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인코더입니다. 이때 인코더로서는 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XT라는 것은 최종적인 인풋이 될 이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떤 값들이 배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DT라는 값과 BT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DT 같은 경우는 Dialogue Utterance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BT 같은 경우는 Dialogue Stat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Dialogue Utterance는 이제 유저의 Utterance와 System Response를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이 D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System Response와 유저 Utterance 사이에 이제 Special 토큰을 넣어서 Boundary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Special 토큰을 SAP 토큰을 붙인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어터런스는 DT-1 시점의 값과 DT에 대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DT-1 시점의 다이얼로그만 사용하는 이유는, 이 논문은 마커브 프로퍼티를 가정하고 있고 컴팩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서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값만 히스토리로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alogue state 같은 경우는 BT라고 주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inf representation T 시점에서는 T-1 시점의 dialogue state, 즉 previous dialogue state를 넣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ialogue state는 이제 슬럿과 슬럿에 할당되는 밸류 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 도메인에는 슬롯이 미리 프리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슬롯에 대한 밸류를 모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개수인 J개만큼 BT가 구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서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에도 바운더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페셜 토큰을 넣었었는데,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서도 스페셜 토큰을 넣어서 슬럿과 밸류 사이의 바운더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식별해주고 있고, 가장 앞에는 슬럿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페셜 토큰은 CLS 토큰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슬럿 레벨의 CLS 토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돈 케어인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버트가 돈 케어라는 시멘틱을 미리 학습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의 아웃풋은 Aggregated Sequence Representation of Entire Input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HT가 될 것인데, 이 값은 사실 버트의 아웃풋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논문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r State Operation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네 개의 클래스, 네 개의 오퍼레이션을 아웃풋으로 뱉어내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태워서 네 개의 클래스를 가지도록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그맥스를 태워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장 확률값이 높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것을 클래스로 할당하는 식으로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논문 저자분께서 발표하셨던 슬라이드를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가 되는 이 인코더 부분은 프리트레인드 버트가 오게 될 것이고, 각각의 슬럿마다 아웃풋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슬럿은 아까 보셨던 오퍼레이션, 네 가지 오퍼레이션인 carryover, delete, don't care, update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previous dialogue state의 슬럿 하나하나마다 이런 값들이 부여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generate value가 가능한 update라는 토큰이고, 이 update의 슬럿만 generate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다이얼로그에서 슬롯의 스페셜 토큰과 슬롯과 밸류가 하나의 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예측할 때 사용되는 값은 슬롯이라는 스페셜 밸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코더 부분인 스테이트 밸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롯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기 위해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디코더가 될 것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GR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모든 슬롯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진행해야 했지만, SUMDST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밸류만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모든 논문이 그러하듯이 GT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GT 밸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학습을 할수 있지만, 테스트 과정에서는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의 슬롯 인덱스의 밸류만 제너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논문들은 테스팅 과정에서 어떤 토큰이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슬롯을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총 슬롯의 개수가 30개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 토큰이 3개인 경우에도 기존의 모델들은 모든 슬롯을 다 제너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었지만, 이 썸디에스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퍼레이션이라는 단계를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셀렉티블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도 그러하듯이 소프트 카피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제너레이터 기반의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메커니즘을 따라갔고요. 이 과정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디코더의 아웃풋이 있으면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먼저 정한 다음에 포인터 제너레이터에서 소프트 카피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면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값들을 제너레이션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아웃풋으로 나왔던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에서 아웃풋으로 나왔던 값들 중에서 업데이트 토큰 하나를 스테이트 밸류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코딩 과정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K 디코딩 스텝을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값을 넣어주고 두 번째로 이제 업데이트 토큰의 두 번째 스텝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CLS 토큰도 함께 넣어서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는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터에서 나오는 로스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로스텀은 슬롯 밸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로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과 오퍼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두 가지 로스로 구성되는 인코더 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원래 앞쪽에서 봤을 때는 오퍼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만 수행한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잠깐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메인 태스크라기보다는 억슬러리 태스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슬롯 오퍼레이터와 도메인 트랜지션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스 텀을 보시면 NLL 로스를 사용해서 이 값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로스텀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 밸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원래 나와야 했던 레이블 값의 NLL 로스를 구해서 로스 텀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로스는 파이널 조인트 로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코더의 로스 텀인 1과 디코더의 로스 텀인 2를 합쳐서 더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값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이 논문은 멀티 도메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도메인에 대한 조인트 콜 어커런시를 먼저 살펴보면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오픈 보케뷸러리 세팅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멀티 도메인에서도 실험 세팅을 확인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지만 반대로 싱글 도메인에서도 똑같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싱글 도메인에서도 이제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나오는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애널리시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 오퍼레이션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가장 좋은 어큐러시를 보였던 캐리오버, 딜리트, 던키어, 업데이트 토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예스와 노에 대한 토큰은 이각 슬롯의 사용 여부를 바이너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밸류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다섯 개의 실험 중에서도 네 개의 오퍼레이션을 선택했을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애널리시스로는 SOP라는 이제 인코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듈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에큐러시에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 인코더 모듈이 성능에 큰 향상을 미침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앱솔루트 에러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인트 어큐러시가 첫 번째 로우에서는 53.01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사용하는 53.01이 01을 이제 100에서 빼게 되면 실제로 모든 GT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앱솔루트 에러가 46.99임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로우에서 똑같은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이 GT를 사용해서 without error propagation을 사용했었던 케이스에서는 absolute error가 19%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학습할 때 GTSOP를 사용한 경우 joint accuracy가 확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제 두 가지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SO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었다고 이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논문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라는 토큰을 써서 실제로 밸류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션에 할당되는 슬롯의 개수를 줄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트레이드나 MLBT, BST 같은 논문은 미니멈 슬럿 개수가 30개, 즉 고정된 개수로 제너레이션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코마나 썸DST 같은 경우는 슬럿의 개수, 제너레이션 되어야 되는 슬럿의 개수가 0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턴에서 생성되는 슬럿의 개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턴에서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더라도 미니멈 슬럿 개수가 0이더라도 그 전에 아웃풋을 복제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턴의 아웃풋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저 또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미니멈 슬롯이 0인 경우에는 아예 아웃풋이 사라진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제 논문도 살펴보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웃풋이 없더라도 그전 스테이트를 복제하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서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필요한 제너레이션을 막아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맥스 값을 9개로 가지는 썸D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Average Inference Time for Dialogue Turn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레인 과정에서는 병렬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다고 해도, 이제 제너레이션 때는, 인퍼런스 과정에서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UMDST는 레이턴시도 굉장히 이제 좋으면서 성능도 높은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했을 때 소요되는 인퍼런스 타임이 레이턴시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 SUMDST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썸DST, 오늘 소개해드렸던 썸DST는 기존 DST 모델이 가졌던 비효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때 메인 아이디어는 Selectively Overwriting Memory를 통해서 효율을 높였고, Minimal Subset of Slot에 대한 Value Generation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Operator라는 개념, Oper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Update Operator를 도입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할 슬롯을 필터링 했다는 장점이 있고, DST 문제를 두 가지 서브 태스크로 디컴포즈해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각 하나의 태스크를 할당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디컴포즈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코더로는 버트, 그리고 디코더로는 GRU를 활용한 모델이었고, 모델의 인풋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Fast Inference Speed를 가졌던 것 또한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